오늘은 제가 비고드 팔콘 두 대를 가지고 마일리지 통계를 한번 해볼 겁니다. 과연 이거를 100% 완충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운영이 가능한지를 비교 판단해 볼 건데, 1차 판단을 저희가 전주에서 내렸을 때 40km 정도의 속도로 꾸준하게 평지를 달렸을 때 40km 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 유튜브 채널이다 보니까 40km로 달리면은 구독자분들과 비구독자분들이 약간 언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준점을 25km 이내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PM의 평균 규정 속도이기 때문에 그걸 준수하는 기준 안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물론 언덕 평지 뭐 이런 것 따지지 않고 운행을 해볼 거고요. 현재 제 피지컬은 170에 그 다음에 몸무게는 74kg 기준이고요. 이쪽은 178에 113kg입니다. 예, 보셨죠? 이 상태에서 저희가 똑같은 속도로 1열 주행해서 어느 정도 운행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댓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를 테스트하러 나왔고요. 현재 위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역, 그래서 초성리라고 하거든요. 여기 오사단 훈련소 있는 근처인데 여기 아주 맛있는 집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맛집 탐방 겸 그리고 주변 관광 겸 여러 가지 겸사겸사 놀러 왔고요. 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PD님, 카메라 촬영 감독님, 그 다음에 브이로그 분들, 맛집 탐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요즘에는 카메라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브이로그 활동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전동기를 가지고 이런 맛집 탐방이라든지 여행지 탐방 이런 것들을 하면 좀 어떨까 생각을 했거든요. 일전에 제가 카메라 감독님이 연락 오셔가지고 한번 제가 알려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비고드 T4 시절에 그걸 가지고 영상 촬영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연습 끝나고 촬영에 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을 힘입어서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이미 하고 있고요. 저희 나라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면서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 요즘 같은 경우 영화를 찍을 때 보면 레일을 깔고 또는 여러 명에서 한 명은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 한 명이 봐봐요. 한 명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 그리고 한 명은 카메라를 찍어주는 사람.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하는 사람과 찍어주는 사람이 하나가 돼야지 또 이게 사인이 안 맞으면 계속 재촬영, 재촬영, 재촬영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요거를 가지고 가면 서스가 달려있기 때문에 닌자 워킹, 그러니까 요렇게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상태로 영상이 쭉 매끄러운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재미를 복돋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함께 가시죠. 자, 현재 기체 전력량 확인해 드릴게요. 왼쪽 거 오른쪽 거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온도 약간 차이가 있고요. 총 마일리지 오른쪽 113km 유저는 43.82km, 그 다음에 75km 유저는 46.40km.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온천인데, 여기는 안에 실내는 온천, 바깥에는 수영장. 오, 좋네, 여기. 근데 여기 예약하고 오면은 놀만해, 재밌어. 애들하고 1년에 한 두세 번씩 와. 여기. 안에 온천 있어가지고 놀다가 온천물에 딱 들어가면 되게 뜨뜻해. 자, 이렇게 우리가 일상을 담거나 여행을 하거나 유명한 곳을 방문해서 나의 어떤 여행, 스케치를 담을 때 오즈모 포켓 또는 액션 카메라 이런 종류의 카메라만 들고 다녀도 굉장히 안정적인 화면을 담아낼 수 있고, 짐벌 카메라를 들고서도 이런 환경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어서 찍을 때는 닌자 워킹이라고 하죠. 이렇게 걸을 때는 화면의 위아래 떨림이 발생하는데, 이 해당 전동기를 타고 영상을 담아내는 경우에는 우선 충격을 흡수하고 화면에
사용자가 일자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흔들림을 최소화해서 영상의 깔끔함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최대의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이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굉장히 자유롭게 두 손이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두 개를 들고 찍을 수도 있고 한 개를 정확하게 파지를 해서 찍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짐벌 카메라도 충분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짐벌캠, 액션캠, 핸드폰, 그 다음에 뭐 일반 오즈모 카메라 이런 것들로도 일상생활을 좀 더 재미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지금 기체 전력량은 다시 90%로 복귀했습니다.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상황이고요. T15km 기준에 90% 잔량 보여주고 113km 마찬가지로 90%의 전력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드렸고요. 때로는 이렇게 맛집을 탐방하는 유튜버가 돼보는 기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문할 곳은 연천군 청산면에 있는 청산 녹수인데요. 여기에 1티어는 바로 초계국수입니다. 여름이 다가왔기 때문에 반드시 또 먹어줘야 될 필수 코스고 오늘 초계탕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가장 맛있는 건 초계탕인가봐요. 초계탕 두 명이 오니까 소짜를 주문하라고 하거든요. 면사리를 추가로 준다고 하니까 진짜 초계탕 먹어보니 진짜 오래됐거든요. 한 3년, 4년 됐나? 예전에 먹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초계탕 하면 의정부 가는봉 초계탕이 정말 항상 기억에 남아서 매년 찾아갔던 기억이 나는데 안 가본 지 최근엔 좀 됐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초계탕 먹어보면서 또 옛날의 추억을 또 한번 되새겨 보려고요. 그래서 오늘 초계탕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니 이거 떡인 것 같은데? 장날개 1인당 한 개씩 우리 손맛이 중요하지. 별미로 나오는 이제 메밀국수인데 요거를 초계국물에 말아서 먹나봐요. 요것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산과 계곡이 어우러져 있는 여기는 연천군 초성리라고 합니다. 12개울이 있고요. 맛집들이 굉장히 몰려있는 그런 곳입니다. 입장에서 물어보니까 여기는 초계탕이 좀 유명하다고 해서 오랜만에 초계탕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전동일이라는 게 좀 그래요. 때로는 두 발의 자유로움을 가져주고 때로는 업무의 효율을 올려주고 때로는 여행을 즐기게 하고 때로는 맛집을 찾아갈 수 있는 서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물론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자동차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지만 그러한 감성보다 도시의 감성을 제외한 이런 시골 분위기에 바람, 그 소리, 그리고 주변의 풍경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만끽하면서 즐길 수 있다는 게 참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거주하는 곳이 경기도 양주시라는 곳인데 양주시 주변으로는 연천군과 포천군이 바로 옆에 근접해 있거든요. 이렇게 볼거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음식점도 유명하고 굉장히 오래된 맛집들도 되게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기 쉽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라이딩도 하고
그다음에 대리운전용 전용 기체 요것도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볼거리도 즐기고 오감을 좀 만족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 날이 좀 어둑어둑해질 텐데 7시 좀 넘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출발해서 집 쪽으로 선회하면 8시께 도착하는 걸로 해서 오늘 날씨가 여름도 아니고 되게 좋지 않냐? 여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니고 그냥 반팔에 딱 맞는 그런 라이딩하기 딱 좋은 날씨. 그냥 시원한 날씨. 아, 너무 좋다. 그리고 소리 나는 거 보지? 이게 그 아까 씨앗 있지 이거? 네, 밖에 씨앗 틀티면서 톡톡톡톡 그 여기 흙바지에 여기가 풍천 장어구이 셀프 여기 있잖아. 우리 집사람이 여기가 제일 맛있다고 했어. 어? 여기가 여태껏 먹어봤던 장어 중에 여기가 제일 맛있다고 했어. 여기 한번 감성 한번 보고 가자. 먹지는 말더라도 감성을 봐. 어떤 느낌인가. 연애 때 한 8년 전에 와가지고 먹었거든 여기서. 8년 넘었지? 9년? 진짜 오래된 집이야 이거. 오래됐어.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해. 장어 먹었다고 하면 이 집 얘기하더라고. 이런 감성이야. 나와 있어 블로그에? 아, 지금 여기 연천에서 저희가 동두천 쪽으로 넘어가는 연천군의 경계선입니다. 오른쪽은 동두천, 왼쪽은 연천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기체 잔량 80% 정도 남았고요. 형 총 킬로수가 지금 60.52km. 여기는 58.14km. 저는 기체 잔량이 80% 남았고요. 여기 지금 113km. 이 친구는 70% 남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체 전력량 보이시죠? 확실히 체급에 따른 소모량은 틀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이나 세팅 값은 동일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틀림없이 맞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연천군에서 저희 동두천 쪽으로 또 진입해서 자전거도로 쭉 타고 이제 양주 쪽으로 계속 진입한 다음에 양주에서 마지막 기체 전력 소진될 때까지 쭉 한번 돌아볼 겁니다. 바로 가보시죠.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 A2는 딱 최고속을 찍었을 때 난 29km였거든? 네. 거기서 올라가면 삐빅삐빅 소리 나고 네. 좀 약간 신경이 많이 쓰여. 네. 근데 얘는 일단 그게 없으니까 편하죠. 그거에 대한 일단 느낌을 좀 잊어버려. 타다 보면 나는 25km 정도를 항상 그렇게 셋업해서 1년 동안 탔으니까 그 감은 사실 있잖아. 네. 속도에 대한 감. 네. 근데 이게 워낙 승차감이 약간 좀 편안해지니까 그런 거지. 그랜저 타다가 에쿠스 탔을 때 그 속도를 내면 엑셀레이터 밟았을 때 그랜저의 150과 에쿠스의 150은 완전 틀리잖아. 느낌이. 속도감이 안 오잖아. 체감으로. 뭐 그런 느낌이 한 10km 내외로 오는 것 같아. 상쇄되는 거. 자, 지금 여기는 이제 양주 인근입니다. 동두천 터미널이고요. 양주랑 경계선인데 기체 잔량을 보면 오른쪽 거 113km 체중 50% 남았고요. 저는 이제 75km 기준에 60% 남았습니다. 세부 환경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75km 기준에는 총 마일리지 73.37, 113km 기준에는 71.14km 이렇게 돼 있고요. 최고 속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머지 제일 중요한 거는 남은 전력량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자, 계속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계단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체가 무겁거나 손잡이가 없으면 계단을 올라갈 때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여기는 이제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 파지를 하고요. 무게가 지금 24kg입니다. 요거를 제가 왕복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드리는 파지 방법은 그냥 여기 위에 바로 들어볼게요. 올라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세 번의 과정을 반복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만나는 계단도 한 손으로 24kg니까 이렇게 넣고 파지해서 들 수 있을 정도로 무게는 뭐 그냥저냥 들만한 것 같습니다.
때론 이렇게 주변 강가에 나와서 낚시 도구를 간단하게 라이트하게 챙겨가지고 주변에 세월을 좀 낚으면서 좀 경치도 구경하고 낚시도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취미 생활을 공통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왜 차에다 싣고 나오면 굉장히 좀 짐들이 많고 주차 공간도 협소하잖아요. 근데 전동을 타고 오면 이게 강가 주변에 와가지고 간단하게 펼쳐놓고 좀 즐기다가 집에 갈 수 있어서 참 제 생각에는 그런 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잡혔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움직인다. 예. 딸랑딸랑은 없네. 자, 지금 9시 19분이고요. 저희가 연천 초성리 가서 맛집 탐방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라이딩 즐기고 산세 느끼고 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구경, 경치 구경도 하고요. 왔는데요. 총 운행 키로수 113km 유저가 지금 출발 시에 43km에서 출발했고요. 도착 키로수는 82.89. 아직 저희가 목적지까지 1km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체 잔량이 1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실게요. 이렇게 10% 정도 잔량이 남은 걸로 확인되고요. 저희가 일부러 10% 밑으로 내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체에 방전을 너무 시키면 기체에 안 좋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에서 멈출 거고요. 총 토탈 25km에서 30km 기준으로 평균 속도 26km로 지금 달린 걸로 체크되거든요. 그랬을 때 기준으로 대략 한 40km 정도 탑니다. 이게 평속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25km에서 30km 때 평균 주행했을 때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113km 유저가 한 40km 정도 타는 것 같고요. 제 기준은 똑같이 저는 총 마일리지 85km에서 지금 스톱되어 있습니다. 기체 잔량은 저 같은 경우에는 40%가 아직 남았어요. 아직 배터리가 많이 남았어요. 아직도 저는 글쎄요, 지금 타면 한 10km 이상은 더 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랬을 때 기준으로는 50km는 무조건 넘을 것 같고요. 자, 우선 제가 시작된 시작점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 시작점은 46.40km 였습니다. 46.40에 시작해가지고 현재 기체 잔량 85.02, 39km 탔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제가 타서 이 배터리 마찬가지로 10% 될 때까지 계속 기체 전력을 조금 녹여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밤을 향해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 정말 재밌게 놀고 있네요. 자, 우선 저희 오늘 촬영을 협조해 주신 구독자분 집에 데려다 드리고 저는 나머지 기체 전력량 30% 더 소진해서 20%에서 10%까지 내려보려고 더 한번 운영을 해보고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제가 몇 킬로나 탈 수 있나 이 데이터를 얻어야 나중에 대리운전할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건 뭐 사실입니다. 자, 아까 제가 구독자분 데려다 드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기존에 T4하고 비고드 8 두 개를 동시에 병행해 가면서 운영했대요. 그래서 T4는 그렇다 치고 A2에서 팔콘으로 변경했을 때 뭐 변경된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좀 물어봤는데 단순하게 다른 것보다 서스펜션이 있고 작아져서 좋다 뭐 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40km 정도를 운영하는 거 보고 저는 사실 살짝 깜짝 놀랐습니다. 와, 113km 거구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속도인 25km에서 30km 정도를 왔다 갔다 했을 때 40km까지 운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운영했을 때 그냥 평지에서 평속으로 운행한 게 아니고 저는 포천시 산속을 질주하면서 넘어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졌을 때 40km라는 수치는 굉장히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높은 수치라고 좀 판단을 내렸거든요. 자, 만약에 그분이 40km 풀속으로 주행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40km가 아닌 총 키로수가 35km가 맥스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동일은 너무 풀속 주행보다 평균적인 속도, 우리가 표준적으로 PM이라는 어떤 규정 속도 있잖아요. 그 속도 내에서 운행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사고가 발생돼도 덜 다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아요. 배터리 효율성도 관리하기 쉽고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아직도 30% 기체가 남아서 이걸 좀 소진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소진할까 지금 고민을 매우 하고 있어요. 지금 다리가 지금 저려옵니다. 동네를 지금
10% 남을 때까지 계속 돌아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한 20분은 더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50km 정도 타면 제가 마무리 지어보려고요. 자, 계속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분 지금 양주 옥정동에 지금 들어오게 됐습니다. 와, 힘들긴 하네요. 자, 남은 기체 전력량 확인해 드릴게요. 보시면 10% 정도 남았고요. 총 킬로수 마일리지로 보면 96.32km, 최고 속도는 31km를 찍었고, 제가 출발 킬로수를 보면 46.40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50km를 평속, 25km에서 30km 내로 평속 주행했을 때 산을 타고 산을 내려오고 물가를 가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봐도 50km를 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오늘 얻었거든요. 113km 기준에는 40km, 75km 기준에는 50km 탑니다. 오늘의 결론이죠. 제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하셨던 게 과연 몇 킬로 탈 수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의 결론을 내어드리자면 80kg대 몸무게를 가지고 계신 분은 50kg까지 탈 수 있다는 결론을 내어드립니다. 자, 지금 어플상 보면 또 20%로 올라갔거든요. 지금 뭐 운행하면 또 10%로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기존의 A2는 제가 완전히 10km 미만에서도 삑삑거리면서 발판이 막 꺾일 정도로 탔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안 타고 전력을 10% 정도는 무조건 남기자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배터리를 사용하면 기계 성능에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염두하면서 탔고, 오늘 결론은 잘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어떻게 해결되셨나요? 비고드 팔콘으로 50km 정도 타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혹시 많이 타는 건가요? 적게 타는 건가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은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50km면 저한테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줬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겨울철에는 대략 한 30km에서 35km 정도 무난하게 탈 수 있을 정도의 스펙이 되겠네요. 오늘 어떻게 검증해 드렸는데 결과에 만족하셨나요? 와, 오늘 진짜 저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진짜 후들릴 정도로. 오죽하면 제가 보호대까지 차고 나왔겠어요. 무릎 보호대 평상시에 차지도 않는데 왜 그러냐, 혹시라도 기체 처음 테스트 하는데 혹시 문제가 생기거나 전력에 문제가 생기면 기체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모두 계산해내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제가 이거를 한 결과는 내일부터 업무하는데 마음 놓고 타도 된다라는 결론을 추가적으로 얻은 거잖아요. 오늘 제가 비록 돈은 못 벌었지만 요거를 테스트함으로 인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했고, 그와 동시에 내일부터는 안전하게 이 기체를 탈 수 있겠다라는 믿음감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 봤는데,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